자, 더위를 피해서 지금 문화극장에 영화를 상영할까 합니다. 저 앞에 있는 극장이 바로 동두천의 문화극장이에요. 저쪽 아래, 저쪽 아래로 쭉 가면은 저기가 저쪽에 오른쪽으로 동강극장이라고 유명한 극장이 있고요. 바로 이 구도시에 극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저 동강극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극장이 문화극장입니다. 오늘은 이 문화극장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이 극장은. 지난번에 동강극장을 한번 가봤죠. 근데 이 문화극장은 처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화 구경을 할까 합니다. 더위도 피할 겸. 이제 영화 끝났다 이제. 추워. 야, 진짜 이게 추워가지고 저희 와이프는 지금 가운까지 입었어요. 야, 피서 제대로 왔다 여기. 행복한 고민이에요. 이제 가자고. 쓰레기 잘 줍고 가자고. 추워. 아, 지금 본 영화가 이건가? 비상 선언. 가자고. 저기 있나? 아, 비상선언. 가자고. 또 나오니까 약간 덥다. 가만히 있어봐. 나오니까 후끈. 자, 영화 구경 잘하고 나왔고요. 건너. 자, 이 바로 문화극장 바로 요 길 건너 앞에 동두천에 있는 외인 아파트가, 오래된 외인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외인 아파트가 철거가 되고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동두천에 있는 외인 아파트 이거를 기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철거된 자리에 가서 한번 구경을 하죠. 뭐 건물이 다 없어졌으니까 사실 구경할 건 없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어떤 게 들어서나, 그 외인 아파트가 철거가 되고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기 앞에 보이네요. 건물은 이미 다 철거가 돼서 없어졌고, 이렇게 보니까 펜스가 쳐 있네요. 무슨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 건물은 철거돼서 없어졌고요. 보니까 여기 복합 문화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복합 문화 커뮤니티 센터가 생기네요. 여기 자리에. 보니까 여기 다 그 전에 있던 외인 아파트 같은
철거가 되고 없습니다.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어우, 재난 영화니까 아주 그냥 이 몸에 긴장을 해가지고 칼로리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 식사하러 왔습니다. 샤브샤브 칼국수. 오뎅 먼저 먹을까? 맛있네. 맛있어? 자, 볶음밥까지. 자, 피서로 영화도 잘 보고 식사도 잘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 한잔 먹고 들어갈까 합니다. 빵 드세요. 네. 빵 맛있네. 영화관도 시원했고 여기도 아주 시원하네. 아주 여기서 죽 때리고 가자. 천국이야, 천국. 맛있다, 빵. 빵 진짜 맛있네. 근데 영화 제목이 뭐였지? 비상선언. 주연이 이병헌, 송강호, 전도연, 이렇게 임시완, 김남일. 그런 배우들이 나왔네요. 재난 스릴러 영화여가지고 뭐 영화 자체가 아주 긴장되고 재밌게 봤습니다. 야, 더울 때는 그냥 영화 극장 하고 이제 이런데 카페 같은데 이런데 오는 게 제일 좋네. 시원하고 이 자체가 피서다. 행복하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탑 애들 다 봤잖아. 이렇게 탑 애들 다 세우기 쉽지가 않은데 이병헌, 송강호, 전도연, 임시완, 김남일 다 탑 애들이야. 다섯 명을 한 영화에서 모으기 쉽지가 않아.